여기 이제 넷마블이에요, 넷마블. 넷마블이 잘 보시면 요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장 종목이 있어요, 상장 종목. 신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를 좀 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잠깐 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상장이 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장외주식상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장외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조금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흔히 이제 우리가 장외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뭐랄까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QOTC라는 이런 부분 코넥스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차 1대1 거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시세가 왜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주가가 확 빠졌죠. 빠져가지고, 이 가격이 이제 16만 원대에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가격이 12만 원대까지 내려오는데, 12만 원에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얼마입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난건 아니에요, 사실. 요런 거는 앞으로도 좀더 시세를 낼수 있어요. 강하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멜파스, 옛날에 이 멜파스가 터치 지문인식 정전식을 만든 업체인데요. 요런 것들은 보세요. 상장이 14,450원에 512원에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 51,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400%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시세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000원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10분의 1이면 이거는 오히려 5,000원대를 기준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고 그냥 이제 계속 밭에 다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세가 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제 조금씩 돌아설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이제 거의 뭐 바닥에 다지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가는 거고,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얘네들이 시세가 죽은 시세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시 한번더 이렇게 치고 20만 원대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주가가 진행되는 것이 한번 이제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오고, 지금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질 때, 여기서 이제 투매가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뚝뚝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자, 요런 자리 자체가, 이제 일종의, 저항 구간.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뭐랄까,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요 12만 7천 원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지금 돌파를 못해다가, 이렇게, 거래량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한번 더, 돌파 시도, 실패, 시도, 했다가 넘어가는 듯또 죽었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사실. 오늘 그 다람쥐님이 상당히 잘 찍으셨어요. 지금 그러면 앞에서 떨어졌던 이런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매집이 됐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 원래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또 죽이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요런 거는 시세를 좀더 붙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요런 거는 여기서 이제 가면 이 12만 원대니까 이게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가기 시작하면 최소 24만 원까지 한번 뽑아내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 가지를 붙이겠죠. 넷마블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앞에서 여기 게임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게임 질병 관련을 해가지고 질병 코드로 인식한다. 넷마블이면 지금 뭐 BTS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결 실적이 엄청나게 이번 2분기에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웸블리 공연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그 6월달 공연이었으니까.
그런 공연 실적에 대한 연결 실적이 잡힐 수 있고, 그리고 또뭐 게임 최근에 개발한다고 하는 뭐 방탄소년단 관련 게임 그런 것들도 이 주가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잘 보셨어요. 지금 이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거는 손해 보기 힘들죠. 무조건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